한 남성이 편의점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척하더니 숨겨둔 흉기를 꺼내듭니다. 남성은 종업원을 위협한 뒤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곧장 112 신고가 접수됐고 순찰차 3대가 동시에 출동합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남성은 도망가기는커녕 편의점 앞을 서성대고만 있습니다. 순찰차를 보고 또다시 흉기를 꺼내든 남성. 경찰이 전기 충격기를 겨누며 남성에게 다가가자 흉기를 버리고 팔을 뒤로 뻗으며 순순히 체포에 응합니다. 석 달 정도 노숙 생활을 한 남성은 배가 고파서 교도소에 가려고 일부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종업원한테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담배하고 도시락하고 가져간다고 경찰에 신고하시라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절도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